안녕하세요 여러분, 나트리입니다. 오늘은 일상 영상이에요. 제가 항상 DIY랑 요리 영상만 올렸었는데 일상도 올리고 있어요. 오늘은 머리에 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이 머리를 2년 정도 길렀는데 2년이 약간 넘었나요? 아무튼 지난 Q&A 때 제가 머리카락 기르는 이유를 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머리가 왜 긴지 왜 기르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릴 거예요. 한국 백혈병 수암협회 어린이들한테 제 모발을 기증을 해보예요. 아하! 이 머리카락 길이는 25cm부터 기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펜츠고양이님이랑 같이 머리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미용실 가실까요? 미용실로 고고! 고고! 고양이다! 고양이 너무 귀엽다요. 엄마 진짜 너무 슬픈데? 따뜻하잖아 이게. 네, 그렇지. 네. 고맙습니다. 짠! 여러분, 미용실 갔다 왔어요. 짜잔! 저는 머리를 잘랐고, 이만큼. 200명의 모발을 모아서 한 개의 가발을 만든다고 하는데, 떨린다. 이거, 얼른 우체국 가서 잘 배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짠! 이렇게 머리카락을 줄 새기다가 잘 포장을 했어요. 편지를 써주면 전달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편지를 쓰려고 해요. 이렇게 편지도 다 썼어요. 이거 보고 아이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짠! 다이소에서 산 처음 사이 캐스팅 야광 스티커예요. 제 자, 이렇게 제 머리카락이랑 화나한테 쓴 편지를 우체국으로 가지고 가서 우체국 서류봉투에 넣어서 배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우체국으로 갈까요? 우체국 고고! 열흘 정도 지났는데 문자가 왔어요. 모발을 잘 받아보았으니 감사장을 출력하시고 앞으로 많은 후원을 부탁드린다 라는 내용의 이런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 출력을 했는데요. 본명은 나드레 라고 살짝 붙여놨습니다. 이따가 떼서 코팅해서 잘 보관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도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쭉 기른 적이 있어요. 근데 염색도 하면 안 되고 파마도 하면 안 된다, 모든 걸 하지 않은 생머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생머리를 기부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더운 여름에 숱도 안 치고 계속 길렀거든요. 근데 머리 끝이 제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머릿결이 너무 약해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갈라진 머리를 아픈 아이들한테 기부하면 그 밈 피지 않느냐, 그냥 시원하게 자르렴. 그래서 그때 포기하고 한번 잘랐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기부를 정말 할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았고, 워낙 하고 싶기도 했었지만 마침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냥 혼자 해서 혼자 간직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께 제 일상을 보여드리는 겸 이런 캠페인이 있으니 참여하실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뜻깊은 연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일상 영상으로도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